여가부 장관 김행, 그리고 문체부 장관 유인촌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정상 개최를 해도 곳곳이 가시밭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자료들을 제출을 안 해요. 아. 특히 어제 JTBC 보도를 보면은 네. 경악할 텐데 김행은 거의 자료를 안 냈어요. 아. 그래서 왜 자료를 안 냈는지 사유를 붙이잖아요.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아. 개인정보 유출이 될까 봐. 그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청문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으로 바꾸는 의혹이 주식 파킹 네. 혐의. 범죄잖아요. 네. 같은 당에 있는 김웅이 막 신랄하게 까고 있는 그 내용이 주식 파킹 범죄입니다. 근데 그에 관한 자료도 기업 비밀이라서 어. 거기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 비밀을 알아갖고 뭐 국회의원들을 양아치라고 생각하나 봐요. 뭐 거기에 보여줄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거 청문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청문회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어차피 예. 그 통과된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예. 윤석열이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둘 다.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이런 청문회 처음이다. 보이콧을 협박을 하잖아요. 여당이. 보통 청문회를 야당이 예. 보이콧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당이 우리 청문회 안 해. 어차피 임명될 거고 청문회 요식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야당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예. 니네가 자꾸 이렇게 그 시비 걸면 안 한다 이거죠. 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청문회에 대한 그 뭐야 관점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바뀌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니 근데 김행은 자기가 어 아니요 제가 청문회 가면 다 바뀔 겁니다. 아 자료 전부 다 공개할 거예요. 주식 자료 다 공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전혀 안 해요.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느라고 말을 바꾸는 거라고 보기에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료 내놓으라니까 청문회 때 하겠다고 일단 밀어놓고 예. 청문회가 막상 닥치니까 밝히면 큰일 나겠으니까 예. 또 이제 안 밝히고 이런 식으로 말을 그 순간순간 자꾸 바꾸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가 됩니까? 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요. 딴 거 다 떠나가지고 김건희랑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게 다 밝혀졌어요. 또 이번에. 아, 네. 자기는 사적 인연이 없고 학교든 뭐 회사든 다 봐라. 동선이 겹친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근무 시간에 그 전시회 개막식에 갔어요. 그것도 자기 개인 회사 근무 시간이 아니라 네.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공직에 있을 때. 예.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외 외유도 있었고 예. 굉장히 그 청와대가 할 일이 많았던 그 시기, 그 시점에 거기를 굳이 간 겁니다. 근무 시간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각별한 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 회사가 네. 코바나 컨텐츠랑 같이 기획을 한 전시회라고 하는 것도 부적절하잖아요. 부적절하죠. 청와대 대변인이. 네. 그런데 그 개막식에 근무 시간에 간 거잖아요. 더더욱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보통은 이런 그 어떤 사적 관계를 갖다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정치 일정이 어마어마했는데 시간을 내서 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시간에서 갈 수도 없고 예. 설사 시간이 나도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공인으로서. 예. 근데 갔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역시 김행은 김건희 씨가 임명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아요. 예. 그 윤석열 감시하려고 임명했나 봐요. 오 소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국무회의에서 잘 하고 있나 내가 시킨 대로. 아 국무회의에서. 시키지 않은 짓들을 갖다 좀 해가지고 뭐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좀 그 찌라시 같은 데서 많이 돌았잖아요. 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하나 집어넣어야죠. 자기 사람. 그렇네. 그러니까 아주 청문회 보이콧하겠다라는 것도 김건희를 위한 그런 행태라고 봐야 되겠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근데 이 김행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자기의 사적 욕심이 어마어마 하다는 거예요. 그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시간에 자기는 주식 백지 신탁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백지 신탁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시누이한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선 나중에 그걸 되살 때는 일부러 회사의 매출을 줄여요. 그래서 회사의 매출을 줄여가지고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그렇게 다시 원래 팔았던 가격에 되사도 괜찮은 것처럼 연출을 해놓고 그걸 샀더라고요. 아. 그걸 동아일보가 폭로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전문가네, 전문가 그쪽에. 그러니까 김웅이 그 주식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서 주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가 어려운 회사에서 해외 연수할 때 3년 동안 돈을 갖다가 1억 6천씩 그렇게 월급을 수령을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정작 국내에서 일하고 있던 자기 직원들한테는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네. 뭐 성차별 이런 것도 있었다고 네. 얘기가 들리고. 이런 그 행태들을 보면 이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캐릭터 유형이랄까? 이게 어떤 유형이라고 보십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은 졸업한, 대학을 졸업한 그 시점부터 예.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에요. 인생 행로가. 아. 출발 자체가 그때 민정당인가요? 예. 80년대. 예. 거기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쭉 그쪽으로만 달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젊은 시절부터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망을 불태운 예.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익 추구형이 아주 전형입니다. 능력이 안 돼서 아직 크게 안 된 것 뿐이에요. 아니, 진짜. 우리 김갑 선생님이 증언해 주신 거는 또 뭐냐면, 네. 이 사람이 2018년에,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네. 1년이 채 안 돼서, 그, 김행 씨가 초대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갔대요. 근데 거기서 김갑수 씨한테,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성군이라고. 정말 아주 에. 나는 문파가 된 것 같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 이럴 수 있어요? 이분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쫙 찾아다니는. 근데 머리가 나빠서 자꾸 이제 잘못 찾고. 이러다 이제 끈 하나 제대로 만난 거죠. 김건희 씨라는 제대로 된 끈을 잡은 거죠. 예. 예. 이제 늦게나마 자기는 이제 뜻을 이뤘다 생각하겠죠. 그걸 김건희한테서 잡은 거군요. 네. 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미 2013년, 14년 이때부터 김건희가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남편을 봤겠죠, 그때는? 그럴 수도 있고 김건희 씨가 네. 또 그쪽 동네에서는 좀 큰 손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흔드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접근했겠죠. 예. 이게 있으니까. 네, 네.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공익을 위해서 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살면서.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려면 인생 행로를 봐야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걸어온 길을 보면 알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판사 임명이 가능했지만 고민 전혀 없이 바로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섭니다. 예. 갈 것도 이게 보장되지 않는 예.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 선택들을. 그런데 예. 김행은 한 번도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익적 선택을. 예. 철저하게 이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만 한 사람이죠.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랑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박양희 씨가, 박량희 씨가 나르시스트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이제 있어야 된다. 자료들이 좀 있어야 된다. 예. 그 정도로 뭐 센 것 같지도 않고. 이 나르시스트는요, 뭔가 잘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외모가 그렇게. 자기가 김태희라고 얘기한다니까. 자기가요? 예. 아, 뭐 그러면 또 뭐 혹시. 보수의 김태희래요. 실제로 뭐, 그걸 믿어요. 뭐 그렇다면 좀 그쪽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특출난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르시스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통 나르시스트가 되죠. 맞아요. 예. 근데 외모도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외모도 나르시스트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죠. 내가 제일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런 일들을 이제 그 대학을 나왔을 때 그 식품영양과가 여기를 나왔잖아요, 원래. 네. 그리고 나서 그 처음 시작했던 일이 민정당 가가지고 네. 여론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계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건데 주류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네. 네. 그런데 그 욕망에서 자기 외모를 무기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네. 아닌가. 뭐 김건희 씨도 그런 점에서는 친해질 법하네요.
수술 그 그분 어디서 했냐? 처음은 외모가 아니었어. 수술 어디서 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아, 아 진짜 관심은 굉장히 서로가 예, 예, 맞잖아요. 네 맞네요. 아, 야 어디서 관리 받았어? 언니 뭐 이러면서 나도 늙으면 거기서 할까 수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지 김건희 씨한테는 김행이 언니니까. 그러니까 뭐. 야, 이 보자마자 마음에 들면 바로 언니가 실현이 되잖아요. 바로 나가죠. 언니들 아, 뭐 이쁘다, 뭐 이러면 너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나르시스트 기질이 있다면 좋아가지고서 막 자기도 달라붙었겠죠. 아니 진짜 김행 씨가 이쁘다는 소리 듣는 걸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김건희 씨가 그런 걸 적극 활용했을 겁니다. 이쁘다 칭찬해. 작가들이 김행 씨 이렇게 늦고 막 이랬을 때 허겁지겁. 들어오고 막 그러면 이렇게 예쁜 분이 뛰어들어오니까 밉지 않다고 이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김행은 앞으로 점점 힘든 인생이 남았겠네요. 늙어가니까. 외모가 뭐 세월 앞에 네. 답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외모로 자기의 자존감이나 가짜 자존감인데요. 네.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나이를 먹어가면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뭐 남의 머리띠에다 붙이지 않는 나는 그 답이 없잖아요. 남의 머리띠에다 붙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머리통을 잘라서 붙일 수가 있나요? 아, 저는 아. 모발만 떼서 아, 모발만 예, 붙일 수가 있다는 그게 건데. 모발 씌우는 건 안 됩니다. 이 외모는 아. 특히 여성의 미모는 그렇죠. 4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많이 나빠지거든요. 사람이 보통 자기의 가치를 정신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 같은 거에. 그러면 늙는 게 무섭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정신적으로 성숙하니까. 근데 예. 외모에다 두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버텨야 40이야. 40대 넘어가면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아무리 그렇죠. 수술을 해도. 예. 자, 김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적인 요소들은 보이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 특히, 사적 욕구에 인생을 올인한 네. 그런 사람으로 보여서 언제든지 이득에 따라서 네.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유인촌이라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인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MB 때 블랙리스트 없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아저씨가 치매가 온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네,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기억을 조작해서 왜곡해서 예.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우리도 가족끼리 얘기하다 보면 예. 옛날 일 분명히 얘기하면 어이 그런 일이 어디 있었어 없었다고 딱 잡아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보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예.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사례 많이 발견됩니다. 예.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도 있죠. 메멘토라는요. 메멘토. 메멘토에서 이 주인공은 사실 자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는데 네. 그 죄책감 때문에 그걸 인정이 싫죠. 네, 살인범이 죽인 거로 기억을 왜곡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범인을 쫓는 영화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기억이나 사고를 왜곡하고 조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욕망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 욕망은 우세 욕망이라는 것이 있고 기본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세 욕망과 기본 욕망. 우세 욕망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욕망을 동시에 갖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이 방송을 잘 해야 되겠다는 욕망도 있고요.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이걸 마시고 싶다는 욕망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아니면 아우,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라는 예. 욕망, 잠을 자고 싶다는 욕망 등이 경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딱 한 가지 욕망만 느끼는 경우 드물어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복합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판단을 하죠, 자기가. 위계를 정해요. 이 순간에는 방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 네. 그게 우세 욕망이에요. 네. 그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그 원희룡이 방송하다 뛰쳐나가고 이런 건 이제 우세 욕망. 나는 나가고 싶어. 이게 우세 욕망이 되는 거야. 화가 나는 거. 예. 그런 우세 욕망이 바뀌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 행동할 때 우세 욕망이 작용을 하는데 예. 기본 욕망은 그럼 뭐냐면 인생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세 욕망이 되는 것. 오. 그게 기본 욕망입니다. 예를 들면 김행 같은 경우에는 출세, 성공, 어. 사적 욕망이겠죠. 그렇죠. 또 유인촌은 아마 인정 욕망으로 보이는데요. 인정 욕구. 인정 욕구. 어. 네. 인정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 둘이 좀 달라요. 달라요, 약간. 네. 이쪽은
약간 편수처럼 보여도 돈만 생기면 된다는 그쪽이 더 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인총 같은 경우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다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욕망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김행보다도 유인총이 더 위험하네요. 그렇죠. 공적인 자리에 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행은 오히려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유인촌이야말로 까먹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그냥 객관적이고 온전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욕망이 건전할 때 가능한 얘기고 건전하지 못한 욕망이 있을 때는 사고나 기억을 왜곡하는 일, 조작하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 다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러면 이 자신의 기본 욕망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네.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선택들도 마구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병적인 욕망이면.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기자들한테 쌍욕하고 막 했던 거는 기본이네.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겠네, 진짜. 그렇죠. 할 수 있죠. 어, 충격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거 보십시오. 이제부터 그, 블랙리스트 백서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정원 직보까지 받은 정황도 나왔잖아요. 블랙리스트 백서를 예술가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작성을 했어요. 여기 있는 거는 다 팩트로 확인된 것이고, 그게 팩트로 확인됐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저도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았고요. 자, 보십시오. 전체 화면으로.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좀 키워줄 수 있으신가요? 내가 키울게. 그거 키워볼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이명박 정부의 사정 권력기관 중립화를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연극인 1037명이 현 시국에 대한 연극인 시국선언을 하였다. 이때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때. 그리고 나서 제 기억에 7월 달인가 개편을 하는데 7월에 방송 개편을 하는데 6개의 채널 KBS의 라디오 채널이 6개예요. 6개 채널에서 동시에 잘립니다. 어. 이 시국선의 최초 제안자가 최승훈, 심재찬, 박근영, 이성열들이었고 박상현은 초안을 맡았고 참고인이 김재혁, 박정희, 박혜선 등 선언에 참여할 사람들을 확인을 해서 선언문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연극인 시국선의 참고인 땡땡땡이 연극계 블랙리스트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아. 자, 적용된 사례인데 서울문화재단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사업에서 배제시켰어요.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있어요, 자료들이.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딱 그 팀을 배제하려는 오더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국선은 발기인 중심 블랙리스트가 돌아다니고 그걸 입수했는데 누가? 유인촌 장관이 시국선언을 언짢게 생각한다. 유인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동예술극장 신작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근데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된 게 저같이 방송에 6개 잘리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끼지도 못하는 사례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저한테 부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잘리면 1년을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자기가 자기 작품이 모자라고 지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게 아니어서 배제됐다면 인정을 하죠. 차라리.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사인 고재열 기자도 지금 박상영, 이동영 등이 연극계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얘기를 증언을 했었고 또 골목길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 누구예요? 우리 연출가 하여튼 그 연출가와 극작가이면서 연출가였던 그분의 극단이에요. 굉장히 참신한 작품들을 많이 냈던 극단인데 그 골목길이 감사를 받았어요. 그게 감사가 어떤 거냐면 돈 1원 한 장도 어떻게 썼는지 이걸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네. 지원금 감사.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 감사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는 거죠. 네. 이런 기록들이 여기서 지금 보세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연극인들 시국선언한 거에 큰 충격을 받았고 유인촌 장관 본인이 연극인인데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 굉장히 화가 났다. 연극인들 두서없이 감사했다. 산울림이 이명웅 씨라고 이 사람은 보수 중에 보수예요. 네. 그런데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없는데도 감사를 받았다.
나는 이건 좀 사적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임영웅 씨하고. 아. 네. 그러니까, 요런, 이 부분이 유인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요거까지 소개를 하고 좀 우리 소장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자기가 연극인이야. 근데 인정을 안 해줘. 연극인들이 인정을 안 해줘. 네, 열받죠. 이것도 1차적으로 열받죠. 네. 근데 자기가 연극인이면 연극인들을 확실하게 딱 잡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연극인이 개겼다고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우리가 치국선을 했을 거예요. 네. 연극인들. 그걸 듣고 이명박이 어땠을까? 화냈겠죠. 야, 제대로 못해 너. 어. 그것도 제대로 못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어. 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유장관이 그 유장관이 연극인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이 2009년 6월 26일에 그 이 연극인 1037명의 시국선언. 이게 블랙리스트의 출발이에요. 그걸 누가 했냐? 유인촌이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네. 그 나의 충성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만든 괘씸한 네. 내 부하들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서열주의 같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있겠죠, 당연히. 어. 네. 그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2인자라는 의식을 갖게 되겠죠. 근데 감히 밑에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체부 장관이 했을 때. 더하면 더하겠죠. 더하면 더하다. 왜냐하면 이명박은 차라리 그거 들키지 말고 해라 쪽이거든요. 들키면 안 돼. 조심스럽게 해. 이런 스타일인데 윤석열은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인촌은 신날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더 심하게 하지 않을까. 한동훈 날치는 거 보세요. 윤석열이 밀어주니까 그렇게 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유인촌 씨의 그런 앞으로의 행보를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1037명을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관리한 사람은 유인촌이 처음이에요. 사실. 네. 그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나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도 시국 선언했다고 네. 그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불이익을 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뭐랄까 제야 인사들이나 예.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 그 사람 위주로 했죠. 했지. 뭐 예술계 이런 쪽 그렇게까지는 치지 않았었죠. 그래서 예술인들이 예. 그거 믿고 예. 예술 행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게끔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쪽에 통제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예. 이런 쪽에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예. 예. 그 결과 정권을 사실 다음에 또 뺏기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됐죠. 이게. 그렇죠. 예. 유인촌이 아마 그걸 완전히 마무리해서 윤 정권의 영구집권의 예. 길을 닦으려고 열심히 뛸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참 방법이 예, 지금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네. 민낯을 까발린다고 해서 이미 하겠죠.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는 한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래서 연극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진행 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제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찍혔잖아요. 네. 찍혔죠? 그러면 블랙리스트를 시행했던 공무원들한테는 저는 적이에요. 네. 왜냐면 나를 갖다 찍어갖고 나한테 불이익을 준 사람들이니까 그 공무원들하고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불이익을 안 받았어요, 거의. 여전히 문체부 내에서 네임드이자 뭐 어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자 네. 국립극장에서 그 난리를 쳤던 사람 세종문화회관장 지금 가 있어요. 그럼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하고 무슨 협업이나 이런 걸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니까요, 블랙리스트는? 저도 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봐도. 그러니까 실행자들에 의해서. 네. 더더욱 구조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만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닙니다. 네. 지금은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 김성수? 아, 시끄럽게. 야, 부르지 마. 시끄러워. 뭐 이러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눈물로 흘리고 있는 거야. 예술가들은 사실은 돈 되는 일을 갖다가 하면서 살면 예술을 못해요. 맞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념 기술자 유인촌 문화부 장관 내정 철회하라. 다 피해자들입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아, 뭐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기본소득이 절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힙니다. 근데 그거는 애초에 시작했던 그 내용은 심지어 사라지면서 찍혀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가 모호해지면서 피해는 여전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제 채팅방에 와가지고 유사 시작은 형님이야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저는 블랙리스트로 찍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쟤는 가서 싸움 박질을 시작했던 사람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뭘 모르면 글을 달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제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당하면서 저격당한 게 누굽니까? 김용민이 3월 중순서부터 저를 갖다가 공격했던 거 알고 계세요? 유사 시작이 형님이라고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김행, 유인촌 이런 자들을 우리가 그러면 이 공직 사회에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회적인 노력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각 분야별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저는 지금이야말로 국민항쟁을 강하게 시작해서 또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했고 예.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 분야별로 끌어내린다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예. 국민항쟁에 총집중할 때다 이런 생각이 국민항쟁. 듭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항쟁을 호소하면서 단식을 했던 것인데 국민항쟁으로서 아직까지 이렇게 뭐 행보가 발전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그런 점들을 일단 김성수 TV에서는 좀 바꿔보려고 저희들이 새로운 방송도 런칭을 하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하는 말씀은 김성수 커피입니다. 자, 김성수 커피. 여러분들이 이 커피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알고 계시고 또 커피를 어떻게 즐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만 커피는 다방커피 노노고요. 원래 다방커피는 카페인도 가장 많고 그리고 거기에 아예 그 우리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빠지지 않는 살을 제공한다는 프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설탕이 일단 기본 많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다방커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원래 커피의 맛이 있는데 그 커피의 맛을 유사하게 내면서 대중적으로 중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다방커피라고 본다면 진짜 커피는 어떤 커피인가? 이제 커피 생두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향과 맛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적당히 그 생두에 맞게 잘 볶았을 때 그 맛이 쫙 끌어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잘 볶아서 갈아서 드립해서 드시는 것이 카페인도 상대적으로 가장 적고 그리고 그 맛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필터로 다 걸러내기 때문에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원두 드립 커피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두 드립 커피를 제대로 볶으려면 이런 좀 괜찮은 기계들이 필요할 거죠. 이런 기계를 통해서 제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볶아낸 그 원두들은 이렇게 색깔이 이쁩니다. 보통 새까만 원두만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원두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원래 원두는 아주 그 부드러운 갈색을 띠고 있는 이 약배전이나 중배전되어 있는 원두를 최고로 칩니다. 그래야 생두가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향, 고유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새까맣게 태우면 일단 향이 안 나요. 향이 쓴맛, 쓴향밖에 안 남죠. 원래 향 자체가 안 좋은 커피를 가리기 위해서
새까맣게 태우는 겁니다. 성수대로 커피는 건강한 커피를 요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게 하려고 일종의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제품이 성수대로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문자로 주문 예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얼굴을 빼주셔야 주문 예약 번호가 보입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로 주문 예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이거 드립백 커피 요거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추석 연휴에 받아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캠핑 갈 때 최고입니다. 제가 이제 일요일 날이죠. 지난 일요일 날 추석 연휴 중간에 아들과 데리고 이제 파주에 가가지고 제 캠핑장에서 하루를 갖다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아, 굉장히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커피 한 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뜨거운 물만 딱 부으면 되니까 캠핑장에서 최고예요. 드립백 커피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8304-2124 김성수 커피입니다. 자, 오늘 청문회는 뭐 제대로 진행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이미 파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소문이 들려오고 있고 청문회 보고서는 신원식 장관도 보고서 채택 안 됐죠? 예. 근데 뭐 채택 안 된다고 해서 임명 안 할 거 아닌데 그렇죠.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총리를 사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해임 결의안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임 결의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총리 탄핵으로 가야 돼요. 총리 탄핵 국회의원 과반수로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총리가 없으면 네. 그 장관들을 이렇게 재청을 못 하잖아요. 총리를 새로 뽑기 전에는 안 됩니다. 아, 네. 근데 총리는 또 청문회를 그냥 무사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네. 청문회에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총리는 인준이 안 됩니다. 아, 네.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작전을 써보는 게 어떨까? 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자,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다 해야죠. 그러니까 대법원장 동의 안 해주고, 네. 총리는 탄핵시키고, 네. 그리고 새로운 총리를 뽑으려면은 인준을 안 해줘 버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정치 안 하잖아요. 네. 그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동원해 싸울 때가 됐습니다, 지금. 예. 네. 그렇게 싸우는 민주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함께 싸울 것이고 그때 비로소 또 네. 거대한 민주항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쌍김시대는 매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특히 방송 중에 이렇게 우리 김태용 소장님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실시간 채팅방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같은 그런 질문들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런 소통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그 김성수 TV의 수익 창출은 중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일원 한 장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창출이 정지돼 있을 때 여러분들의 특별한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시청료와 또 이 광고가 유일하게 저희 유일하게 수익원인데요. 이제 광고 물품들을 많이 사주시거나 또 이런 시청료, 자발적 시청료에 보탬이 되어주시면 저희들이 방송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께 그 새로운 멤버십 전달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